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죠.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더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중동에 나가 있는 청년 선교사 한 분이 며칠 전에 저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속에 그가 최근에 그 나라에서 어떤 광고 영상을 하나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광고 영상의 컨셉은 악마와 2020년을 의인화한 어떤 한 여자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광장도 거리도 극장도 식당도 다 사람이 없는 그 둘만 있는 그런 데이트 장면을 쭉 보여주면서 2021년은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아주 짤막한 광고가 그렇게 방영이 되더랍니다. 한마디로 코믹하게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2020년은 악마의 해라는 겁니다. 악마와 2020년이 데이트하는 해. 그런데 2021년은 그 점에서 달라지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 영상의 메시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20년이 참 힘들고 어려운 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대단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주 심각해서 오늘 주일뿐만 아니고 우리 당회나 구역회도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다음 주간 성탄주간 그 다음 주간은 송구영신예배가 있는 올해 마지막 주간 2021년 새해 첫 주간 다 사실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거리 두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화해할 그런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다 무너지는 길이 복음 안에서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여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듣고도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호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활짝 열렸는데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에 주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궁핍, 곤경, 매맞음,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전하라고 강권하셨기 때문에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 전도자의 삶이 그 엄청난 고난이 있는 삶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꿋꿋이 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자신은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끝까지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자기 자신이 걸림돌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심을 다했고 그랬던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당하는 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이 간증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제발 이제는 마음을 넓혀서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하나님과 화해함을 이제는 실제로 살아라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놓았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답답함, 복음을 듣고도 실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 답답함은 지금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답답함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붙잡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라는 메시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여전히 참 드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여전히 너에겐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는 오직 주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목회자 제자 훈련이 마쳐졌습니다. 어느 한 목회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제는 오직 주 예수님만 붙잡게 되었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게 되면서 큰 좌절에 빠졌는데 온라인 목회자 제자 훈련 하면서 이제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붙잡고 살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는 주님만 붙잡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에는 오직 주님으로만 살고 목회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썼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소용없고 이제야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에게 재앙만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주 예수님만을 붙잡게 됐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 수도 있는 거죠.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도무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여호사밧이 살 길을 찾았다, 진짜 구원받을 길을 붙잡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는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은 그 다음날 전쟁터로 나갈 때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이제는 진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왕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하나님이 친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은 여호사밧을
한때는 절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만 붙잡고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소용없어졌습니다. 그랬다면 오직 주님만 붙잡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메지 마십시오.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계산하고 살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그래서 정말 놀라운 복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화해하였다고 그저 믿는 것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그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은혜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진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욥에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욥기라는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는 수많은 성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 고난의 때를 견뎌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그 욥의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실패한 선교사, 실패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실패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쓴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실패를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의 실패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보면 요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지만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복음의 핵심을 편지로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라고 말해지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말할 수 없었던 어려움, 그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둘람 기도회는 환우들을 위한 치유 집회였습니다. 그때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당신 스스로가 폐암을 지금 앓고 계십니다. 그 투병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 심지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순간까지 아주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눈물로 말씀을 들었고 많은 우리 환우 교우들이 눈물로 그 집회에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당신 70평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해였다고.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한 가지 암도 쉬운 일은 아닌데 폐암에 전립선 암에 갑상선 암까지 세 가지 암을 앓고 투병하신 해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고통스러웠던 그 올 한 해가 가장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 주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한번 크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정말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 이 은혜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속에 오히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다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하자, 성전 기도하자, 삼겹줄 기도를 하자, 여러분 이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선한 일에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 이제 완공되어 가는 때 그 비품 하나라도 우리가 섬기자. 여러분 힘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 수 있는 것,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아, 그때가 진짜 은혜의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소홀히 여겼구나, 헛되이 보내버렸구나, 탄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여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진짜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